한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합니다. 5023 어리석은 잡아 불가능한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매일 삽판자루 가지고 흙을 옮깁니다.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어르신 한 분이 결국은 산을 옮기십니다. 그곳에서 유래된 말이 5023.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5023이라는 말입니다. 우리 공화당! 니들이 말하는 우공당! 우리는 우공입니다. 탄핵 무효! 남들이 박근혜 대통령 끝났어요. 정권 바뀌었어요.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. 라고 할 때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, 여기 있는 바로 우리, 우리는 단 한 번도 탄핵 무효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있는 여러분의 이념입니다. 우리 공화당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모두가 쓰러지고 빈사상태에 시체상태에 있는 제1야당 거론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당신, 나, 우리만이 이 무너진 대한민국,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. 텐트 투쟁 한마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박원순 선생, 원순 씨, 당신 끝났습니다. 원순 씨, 당신은 2017년 3월 10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돼 공무원으로서의 네 의무를 무참하게 버려버림으로써 너는 이미 직무유기죄를 저질렀어. 그런데 감히 2019년 6월 25일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을 용역깡패 동원해서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 당신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까지 저질러 버렸어. 이변 여러분의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 저자를 2019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범죄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, 직무유기죄,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.